안녕하세요, 디쿨리입니다. 어제 켈리아님으로부터 독립선언문 필사 챌린지 바통을 이어받아 잘은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제작해봤습니다. 켈리아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고요,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,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하시는데요. 그 취미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문가 못지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. 제가 켈리아님의 바로 전 3.1 운동에 대한 그 100주년 기념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제 영상만 보시게 된 분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그 3.1 운동에 대한 챌린지가 연결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 영상으로 넘어가면 서로 이 챌린지가 연계된다는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켈리아님의 영상을 잠시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켈리아님이 너무 멋있게 하셔서 제가 글을 쓰긴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쓸 곳은 종이는 아니고요, 유창목이라는 나무 위에 쓸 건데요. 유창목은 비록 수입목이긴 하지만 병을 치료한다라는 나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치유의 나무라고도 하고요. 에센스 오일의 그 향유가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작용 없는 아로마 테라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유창목을 좀 얇게 만든 유창목을 쓸 예정인데요. 3.1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라고 이 나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글씨가 안 보이죠? 사실 좀 보이기 쑥스러운 부분도 있고요. 저 나무가 한 장밖에 없어서 집중해서 쓰느라 앵글도 확인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. 온 세상의 도리가 살아나는 지금,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
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다. 대한독립 만세, 대한독립 만세, 대한독립 만세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